GS 칼텍스와 정관장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염혜선 세터의 서브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리시브는 와일러인데요. 득점이 권민지 선수에게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생각했던 것대로 와일 선수가 잘 끊어줬습니다. 네. 첫 득점을 하고 있는 권민지 선수의 서브 도키리치 염에서 성공입니다. 네. 자 역시나 득점 이후에 오세현의 서브 메가와티 다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잘 건넵니다. GS의 반격 실바입니다. 네. 전이든 후이든 폭격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올려준다면 성공치 상태입니다. 멘털이 정말 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6대7입니다.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네. 7대7 동점. 결국 이제 누가 먼저 리시브에서 흔들리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로 일단 잘 흔들. 계속 와일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잘 잡았습니다. 오른쪽 실버 역전 기회 정관장 호승주. 테크니컬 염혜선 세터 왼쪽으로. 네, 지금 양 팀 모두 루트가 다양하네요. 맞습니다. 또 부키리치 선수가 그냥 잘 밀어줍니다. 와일러의 공격 아웃입니다. 네. 경기가 풀리려면 이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첫 득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직선 5번 코스 쪽을 굉장히 예리하게 잘 때리는 실바 선수. 그때 마침 부키리치 선수 그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네. 메가의 서브로 옵니다. 왼쪽에 와일러. 네. 협상에서 나누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16대 11. 넘어가는 볼입니다. 찬스 볼. 염혜선의 선택. 아, 스톤비예요. 득점입니다. 좋아요. 네. 기습적으로 잘 써서 블로킹이 대비하지 못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됐을 때 해결책을 많이 찾으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17. 우수민의 연속된 표승주가 맞습니다. 염혜선 따라가면서 왼쪽 부키리치 블로킹. 아, 네. 네. 실바의 득점. 그렇고 높이 블로킹의 득점. 다시 색깔을 찾고 있습니다. 타이머. 부키리치가 맞습니다. 오른쪽 메가 네.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회를 중계하면서도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팀의 공격 원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양팀 모두 자 실바가 마무리하면서 토스한 보람이 생겼습니다. 19대 20 올라갑니다. 시간차 네. 표승주 표승주 선수가 계속해서 정호영 선수와 해서 올리다 보니까 살짝 공이 붙기도 했고요. 예. 다시 피치. 이 수비 하나가 아쉽네. 나왔었는데 예. 키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결정적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브 득점! 동점 서브 득점에 실바 선수가 이런 점수 때 과감한 서브에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상황이 네. 아웃입니다. 네. GS 칼텍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24대 23 세포인트가 있는 GS입니다. 자, 리시브 예. 칼텍스 세트를 끝낼 기회 끝낼 기회 와일러의 공격! 끝냈습니다. 1세트 역전하는 GS입니다. 자 경기력의 초반에 화력은 정말 야금야금 점수 따라오다가 결국 마지막은 실바입니다. 예. 선수의 긴 코스도 좋았고 결국 실바 선수가 내 스타일 서브를 때려라 이런 주문이 들어가기도 하죠. 예.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언더패스로 갑니다. 실바. 자, 같이 네. 도와주고 있죠. 대각선으로 짧게 보냈습니다. 진짜 GS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언니 역할을 정말 잘해줍니다. 아 정말 이 마더 네,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1입니다. 메가와티 네. 예, 터치아웃. 이게 루키리치 선수가 1세트에 좀 많이 끌고 가줬다면 결국 메가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5대4 서브 득점이에요. 다시 와일러를 흔듭니다. 불구하고 이제 본인에게 계속 온다는 생각과 네.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긴장
다시 실바의 서브. 이번 대회 네 번째 경기 서브 10득점을 하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부키리치. 네. 아, 네. 기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부키리치 선수인데 지금 완벽하게 코스를 대각적으로 아예 보고 들어. 스코어 7대0. 왼쪽 멀리 와일러 연타. 따라가. 주에스 칼텍스 오른쪽인 마수 됐어요. 엄청난 디그예요. 부키리치의 반격 살리고 있습니다. 긴박 성공입니다. 네. 좋은 디그 와서 짧게 잘 올려줬고 네. 최근에 김지현 선수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은 토스가 나오는데 이전에는 날라서 너무 앞쪽에서 잡았다면 최근에 러닝 토스 할 때 약간 수직 점프를 해가지고 중심이 자체로 토스가 나가는 모습이 많이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가까스로 넘기는 GS 칼텍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네, 지난 시즌 이제 V리그에서 아시안 쿼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네. 누가 뭐래 최고의 V리그 히트 상품 맞습니다. 메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지만 곧바로 속공으로 응수하는 김지원 세터와 오세현 선수입니다. 메가 선수가 득점이 하나둘씩 나오면 성공. 그러니까 어쨌든 메가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메가 선수가 잘 뚫린다면 뭐 메가 선수로 공항을 살리면 메가 네. 선수가 안 풀릴. 자 연속 득점이 나와 추격이 가능한 GS입니다. 메가와키의 후위 공격. 수비 좋았어요. 네. 이번에 그렇죠. 득점. 빠르게 가면서 들이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때리기보다는 또 약하게를 선택을 해줍니다. 예. 고유진 감독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여전히 세 포인트입니다. 자, 부키리치. 메가와티 그라. 오세현의 블로킹. 칼텍스입니다. 20대 24가 됐습니다. 네, 25대 20으로 정관정이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겠습니다. 통영체육관입니다. 네, 달라지니라. 네, 서브 득점. 마일러 선수가 앞쪽에 보이고 하면 정관장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와일러를 괴롭히고 있는 정관장의 서버들입니다. 가운데 정호영 실바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에요. 자 이걸 쳐내네요. 네. 그러나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확실히 좀 모습이고요. 예. 김지원 왼쪽 다시 부키리치 네. 터치아웃입니다. 부키리치 선수 다시 한번 메가 빠르게 와서 받아줍니다. 아, 지금 최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기는 할 텐데 아 꽂힙니다. 메가수가 좀 다시 살아나는 예. 것에 대해서 희망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치를 보유하고 굉장히 공격인데요. 자, 서브득점! 연속 서브득점의 메가 파워입니다. 8대5 정관장이 앞서갑니다. 통영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서브 공략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와일러는 리시브를 겸하고 있지만 세트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공격력, 더 좋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가. 네. 빠르게 와서 받아줍니다. 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끌어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블로커가 이제 부키리치 갑니다. 한 번에 돌릴지 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관장 부키리치 안쪽입니다. 높이도 네. 높이지만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빠르게 쏴주고 있는 염혜선 세터죠. 예.
또 한 차례 고비를 맞고 있는 정관장. 부키리치 수비 좋아요. 반격의 실바 갑니다. 지금 유리한 건 팀장인데 예. 지금 뒤쪽에서 김주영 선수의 좋은 디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실바 언니가 또 힘을 냅니다. 그렇죠. 이제 두 점을 앞서 1점에 오랜 시간 묶여있는 정관장 메가와트. 이제야 뚫립니다. 네. 앞에 이윤신 선수가 있긴 하지만 부키리치 선수 있는데 계속해서 갈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메가 선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갔다 와줘도 됐었는데 네. 자, 세트 후반 GS의 집중력이 좋습니다. 짧은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메가와트 맞습니다. 주심의 판정 아웃입니다. 적을 네. 하겠죠. 아웃이라면 네. 정관장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판독 결과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판독 화면을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GS의 세 포인트 잡고 있습니다. 이윤신 세터 그리고 실버 3세트를 네. 가져갑니다. 자, 뭐 정말 유리한 포메이션에서 낮은 곳에서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이윤신 선수에게 전